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이고요.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12일 월요일 4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좀 따분하죠.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라갈 자리에서 확실히 뚫어주긴 했거든요. 진짜 확실히 뚫어줬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무조건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뭐 기사나 아니면은 다른 모멘텀이 좀 부재, 부재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얘가 진짜 다시 한번더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여기를 다시 회복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10만원대 후반부터 뭐한 12만원대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게 될것 같고요. 일단 좀 지지 레벨이나 이런 지지 레벨들은 있어요. 탄탄하게 뭐 여러 지지 레벨이 있는데 어떤 지지 레벨에서 지지를 받느냐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더 재돌파 이후에 이제 좀 안착을 하느냐 여부를 좀 지켜보게 될것 같아요.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51선 보이죠? 여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여기 위에서 놀아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고, 자 그리고 뭐 ST팜이 그렇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그런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뭐 ST팜 델타 변이 확산에 mRNA 기술 가진 뭐 진원생명과학이 워낙,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생산시설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거는 동아소시아홀딩스 자회사 가치 상승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동아소시아홀딩스가 그 ST팜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동아소시아홀딩스가 한 46.87%. 근데 일단 조금은 진행해 봐야 될 것,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9일날 나왔던 게 이제 mRNA 코로나 백신 LNP 말고도 핵심 특허가 또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개발 성공한 모더나와 화이자 셀 스크립트 특허 이용, 큐어백 셀 스크립트 특허 회피 기술 적용 결국 실패. 큐어백이 그 효과에서 뭐 60%가 나왔나요? 한 55%에서 60%가 나왔죠. 그런. 그러면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실망감, 독일의 큐어백이 있었는데, mRNA 백신 컨소시엄이 출범했지만 결국 특허 없이는 개발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모더나와 화이자는 mRNA 백신 겉과 안이 같은 특허가 사용이 됐다. 큐어백이 겉 특허를 확보 못하면서 개발에 실패한 점을 반면 교사, 사마, 핵심 원천 특허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진, 한국 BMI, 팜캐드, KMRN의 컨소시엄은 한미약품, ST팜, GC, 녹십자 이렇게 있는데, 파리 제약업계에 따르면 모더나와 화이자의 mRNA 코로나 백신 안에는 셀 스크립트의 특허가 사용이 되고 있고, mR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설계도를 암호화한 인공 mRNA 투여 단백질이 생성돼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은 mRNA를 침입자로 인식해 잘라버리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 부작용도 발생한다. 셀 스크립트 특허는 인체가 mRNA 백신을 침입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NP뿐만 아니라 또셀 스크립트라는 그런 특허 물질이 또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더나와 화이자는 셀 스크립트 특허를 통해 RNA의 네 가지 염기 서열 중 하나인 유리딘을 메틸수도 유리딘으로 바꾸면서 면역 반응 문제를 해결했고, 이 기술을 앞서 2005년 미국 펜실베니아 연구진이 개발했으며, 특허 실시권을 mRNA 리보 테라피틱스에 넘겼고,
이 회사는 계열사 셀스크립트에 특허 제시권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모더나와 화이자 공동개발사 바이오엔테크에 이전했다. mRNA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앞두었다가 개발에 실패한 큐어백은 셀스크립트 특허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좀 효능이 좀 떨어졌나 봐요. 네. 최근 국내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이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고, kmRNA 컨소시엄은 한미약품과 ST팜, 녹십자, 이지 코비드 컨소시엄은 아이진이 주도하고 한국 BMI 팜캐드가 참여한다. 네. 그래서 업계는 한국의 mRNA 컨소시엄이 특허부터 들여오거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원천 기술부터 개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고요. 또 다른 바이오 회사 임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mRNA가 핫한데 셀스크립트가 모더나와 화이자 이후에 특허권은 안팔 이유가 없다. 아마도 비공개 사항으로 두 회사 말고는 팔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측된다. 모더나와 화이자 셀스크립트를 설득해 특허를 사오든지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2030년까지 광범위하게 걸려 있어서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두 회사 이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을 괜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요.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3사 모두 사용한 mRNA 건 물질은 지질 나노 입자 역시 어떤 기술로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특허가 형성이 되어 있다. 다만 kmRNA 컨소시엄에 합류한 ST팜이 코로나 백신 개발 한정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다. 그래서 이게 ST팜이 mRNA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또 새로운 이 특허 물질이 좀 생기면서 이게 확실히 있어야 효능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약간 뉴스만 봤을 때는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다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셀스크립트. 이거를 또 가지고 있는 게또 찾아봐야겠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셀스크립트 관련주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네.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요즘에 잘 가다가 못 가는 이유는 조금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잘 가다가 못 가는 이유. 예전에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여기, 이거 돌파될 때, 이때는 갔죠. 이런 식으로 갔죠. 네. 갔는데, 이때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분석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이때 이런 분석을 했을 거예요. 네. 이때 한번 그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약간 느낌이 한번또 내리고 갈라나. 네, 좀 어렵네요. 네, 조금은 상황 자체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이때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78.6%? 그러면은 78.6%인가 여기? 92,000원 정도인데, 92,000원. 다시 한번더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저점은 이탈해도 얘의 패턴,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여기 있죠. 저점이 여기 있는데 저점을 한 번도 이탈시켰다가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저점을 한번더 이탈시켰다가 반등을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한번 염두해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뭐 그때 따라 붙으면 될것 같고, 여기를 다시 한번더 저점 이탈하면은 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좀 계속해서 좀 추적해 가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61선이 약간 이때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이때랑 갈 타이밍에 못 가니까 좀 답답하죠. 갈 타이밍에 못 가면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요. 네,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테마주 검색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 주식 테마를 쉽고 간편하게 볼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